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차고 일났더만, 와, 미국 증시, 폭등을 해놨습니다. 예, 지금 오늘 조금 일찍, 출근하는데요. 출근길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빠라, 빠라바라, 빠라바라. 안녕하십니까, 물리다입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 4대 지수 떡상했습니다. 잠이 채우십니까? 당장 일 나가지고 폰을 한번 보십시오. 잠이 깰 겁니다. 야, 오늘 다우존스 1.18 상승을 해줬고요. 자, 다우존스가 문제가 아니죠. 바로 나스닥에 3% 급등을 했습니다. 오호호, 나이스 나스닥, 렛츠고리. 대부분이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3% 넘게 올라졌습니다. 아, 따마 기분 좋다. 이 기분 좋아. 자, 이래서 제가 매도를 하지 말고 계속 존버를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줬지 않습니까? S&P 500은 2.11 급등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쳤다, 필라델피아. 자, 내 말 맞죠? 이 시벌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자, JP모건에서 15% 급락을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개풀 같은 소리 하네. S&P 500이 2700 간다고 시부리 가지고 니 때문에 매수 못하고 인버스 탄 개미들, 이런 시부를 전문가, 입만 시부리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매도를 했다면, 아, 여러분들 또 후회를 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말을 듣고 존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 진짜 엔비디아는 미쳤습니다. 신입니다, 신. 17%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엄청난 급등을 해줬고요. 자, 엔비디아는 그냥 보유입니다. 그냥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AMD도 10% 넘게 급등 해줬습니다. 와, 반도체가 정말 미쳤습니다. AI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그냥 존버, 끝까지 존버. AMD도 박스권을 탈출해줬고요. RSI가 매수싱을 떴고요. 그냥 계속 홀딩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반도체 이렇게 올라줬으니까 당연히 SOS에 14% 급등. 와, 석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인내심 있게 버티면 됩니다. 입만 시부르는 이런 유튜버들 말을 듣고 매도를 하지 마십시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위험하다, 떡락을 할 수 있다, 반도체가 충분하게 선반영을 돼가지고 많이 올랐다, 이만큼 올란 것도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라고 이 시부리는 유튜버들 말 듣고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매수를 못했다면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이거 계속 매수를 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부를 하고 버티면 된다고. 버티면 미국 증시는 오르게 돼 있다고. 자, FNGU도 13% 급등을 해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종목 FNGU, 애플,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론, 요 종목을 투자를 해줘야 한다. 이 조정이 왔을 때 일단은 매수를 해야 한다. 이 대상승장에서는 조금만 하라고 바로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역시나 조금 조정 오고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너무 싼 가격에 살려다가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와, 따바. 하루에 500만, 600만, 700만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월급이 따박따박 옵니다. 하락하면 뭐 계좌가 조금 날아갈 수 있는데요.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투자면서 이 정도 가공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저 올라갈 때 양의 복리가 있는 겁니다. 음의 복리가 아니라 대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복리로 동복사가 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려고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벌려면 안전하게 가려면 1배짜리 해야지. 3배짜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 있는 거는 당연히 인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는 존버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FNGU 분석 수익률이 41%고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FNGU 이 저항선까지 올랐는데요.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면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유를 하는 겁니다. RSI가 64입니다. 64가 문제가 아니라 80까지는 홀딩을 해줘야 합니다. 계속 홀딩. 자, TQQ도 8% 넘게 올라줬고요. TQQ가 올라가면 FNGU 올라가고 TQQ가 올라가면 SOSL이 올라가고 TQQ가 올라가면 불주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최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홀딩 절대 사팔사팔 하지 마십시오. 이 추세를 알아야지 않습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상방 추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홀딩 하세요. 홀딩. 그리고 조금만 빠지면 바로 추매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싼 가격에 잡으려고 하지 마라. 자, VULZ도 10% 넘게 급등을 해줬고요. 사랑한다 VULZ. 홀딩 하세요. 홀딩.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 아, 이제 정말 포모가 서 미쳐버리겠다 하신 분들 그냥 매수하세요. 누가 다 사라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매수해가지고 이 대상선상을 즐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라가 문자지. 하락하면 또 매수하면 되지. 하락해서 쫄아가지고 매수 못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바보가 아닙니다. 포화 탐욕의 지수입니다. 현재 극심한 탐욕 구간 78입니다. 다시 극심한 탐욕 구간이 왔고요. 너무 공포해서 매수를 하지 마라. 제발 좀. 이 대상승장에서는 탐욕과 극심한 탐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바로 주매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역시나 지금 두 달 내내, 아니 세 달인가? 세 달 내내 탐욕과 극심한 탐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시계 공포에 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 최소한 1년, 2년까지 갈 수 있는 게 이게 공포와 탐욕의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공포해서 살려고 하다가 남들 돈 벌 때 혼자 못 버는 게 이거야말로 억울함이 없습니다. 매도는 하지 말고 대상승장을 즐기십시오. 테슬라 뭐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점 바닥을 찍고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62선에 저항선 있지만 뭐 62선까지는 금방 올라갈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슬라 마이너스 50%고요. 의미 없습니다. 지금 BULZ FNGU가 떡상을 해줬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양질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삼슬라입니다. 계속 홀딩을 할 거고요. 돈이 생길 때마다 추매를 할 겁니다. 자,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는 계좌 수익률 63%인데요. 오늘 9시가 시작되면, 한국장이 시작되면 한 68%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장기 보유의 계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조만간 100%가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 있다. 이 명을 보면서 제가 매도를 하지 말아야지, 인내심 있게 버텨봐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명언을 하루에 100번 정도 보십시오. 절대는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주 팔지 마십시오. 예측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차트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존버하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홀딩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새 조회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계좌가 올라가니까 조회수가 떨어지네. 아따마. 그래도 기분 좋다. 기분 좋아.